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히람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한 인간적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본보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바라던 소망을 인정하며 협력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지혜로 가능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며 다윗 왕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가 있었기에 그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만을 넘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히람은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바라던 소망을 인정하며 협력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처럼 히람과 솔로몬이 약조를 맺게 된 이유는 서로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약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이루어졌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람의 땅은 큰 나무가 많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과 히람의 협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도 서로 다른 능력과 자원을 가진 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존중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는 노동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히람은 나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먹을 것을 요구했고 솔로몬은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A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이의 참여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야 할 것은 인간의 성취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칩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가 선택한 길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덕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더욱 깊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과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성전을 쌓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도우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솔로몬과 히람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모든 성공과 성취는 주님의 허락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뚜렷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